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자질과 동행 시간이 몇 회 방영되니 몇 분과 친교를 맺게 되었고 차와 밥을 나누기도 했으며 가끔 만나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무엇이, 왜 나에게 그들이었으며 그들에게 나여서 결국 우리가 되게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유효기간은 얼마만큼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개인을 우리에게 한 것은 채 대면할 때 감정일까요? 아니면 변해가는 감정을 서로 확인하며 끈끈해져가는 결속이 우리일까요? 우리 아름다운 전래 풍습 중에 개와 두레가 있습니다. 두레는 농사일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며 개는 경제적인 필요나 친목동물을 위한 협동조직으로 낙찰개, 친목개 등이 있습니다. 낙찰개는 경제적 목적을, 친목개는 화목을 목적으로 한 짜임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개란 말을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법이 제어하는 금융기관이 생겨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정과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던 개가 사라진 것은 사람의 정과 약속이 소외된 것이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가 살아남아 사람의 정과 약속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낭송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혼돈이 부푸는 이유, 최향옥. 수금해온 낡음낡음한 돈을 세다 만난 이상순 친목계 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이 5만 원. 어쩌면 흩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저희끼리 어깨동무를 했나? 그 결속이 놀랍다. 중얼중얼 헤아리던 숫자랑은 팔랑 날라가 버린 지 오래. 기왕에 잊어버린 셈은 잠깐 뒤로 미루고 이상순과 그의 친목계 경의를 표한 후 아무쪼록 그들의 친목이 돈독해지기를 바라보는 것인데, 뻐꾸기는 마감 시간이 다 되었다고 성화를 부린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 셋. 새 돈의 빳빳한 풀기가 사라지고 설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벙글벙글 넘어가는 날띠 낡은 혼돈. 지구에 70억 인류가 공존한다고 하던가요? 너무 넓은가요? 어느 문화권으로 좁혀볼까요? 좀 더 좁혀 강이나 산맥이나 해안선 아니면 총칼과 포탄이 그어놓은 국경선 범주로 좁혀볼까요? 아니, 혐오를 맹신하는 지역감정을 토대로 좁혀볼까요? 아니면 점심을 같이 먹은 동료들로 좁혀볼까요? 이런 관계 축소 과정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이나 되던가요? 혹시 나 자신 속에는 몇 명의 나가 있는지 만나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나가 있기나 하던가요? 생사와 일생이 한순간으로 여겨지고 천문, 수리, 질병, 언어, 가무, 기도 등이 분리되기 이전, 그러니 모든 게 하나의 원리로 해석 가능했던 시대, 인간에게 결속 욕구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사냥하기 위해, 개기월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밤낮이 반복되는 까닭을 궁금해하기 위해, 길어나고 줄어드는 그림자를 해석하기 위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경작을 위해, 움막을 짓기 위해, 힘과 용기를 하나이게 하기 위해, 지혜와 체온을 합하던 그들에게 결속은 신앙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 결속을 분해하고 해체하며 전문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발전 혹은 진화는 결속 파괴자입니다. 인간을 가장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개체로 변화하게 한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이랍시고 그 답을 사랑이라고 강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이었습니다. 돈은 무수히 많은 결속을 해방놓았으며 앞으로도 그 본분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인간은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돈과 반비례하여 인간을 결속하게 하는 무엇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그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헌돈 5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리도 생명력이 강한 그리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인간 최고 감정 화석, 그리움을 발굴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금해온 돈을 세는 그는 흩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헌돈 5만 원을 발견합니다. 5만 원은 다른 돈과 달리 각자가 아닌 우리로 어깨를 곁듯 함께 결속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를 문명인 양 발굴합니다. 이들이 어찌 이토록 결속하고 있었을까 물으며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까닭을 알아냅니다. 이상순 침묵의 돈이라 쓰여있는 돈은 빳빳한 풀기가 사라진 낡디 낡은 헌돈입니다. 침묵계를 침묵계로 오기한 것을 보면 이상순 일당은 사전의 언어보다 생활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 돈은 험한 생활을 거치며 낡아온 것입니다. 험한 삶에는 상처와 흠집이 따릅니다. 돈은 그 역사를 모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가치관과 정체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된 것입니다. 헌돈 5만 원을 바라보면 서로 가열히 바라보며 가열히 살아온 삶을 털어놓는 대화가 설겨 있습니다. 이때 돈은 재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헐었다는 말은 직접적인 접촉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기구가 움직이는 대로 구겨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땀에 젖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기호가 아닙니다. 오직 귀한 마음으로 읽어야만 할 감정이 아닐까요? 음반을 들을 때 카트리지 바늘을 올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트리지 바늘을 대신하는 광선이 접촉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음원은 만질 수 없는 가상 공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입장할 수도 흔적을 묻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녹음된 그대로 훼손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한 음원, 이게 진정한 음악일까요? 혹시 LP 음반에서 잡음이 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잡음과 튀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듣고자 했던 사람의 동작과 손때와 눈물이 묻고 오래 머문 귀퉁이의 습도와 먼지가 묻은 까닭 아닐까요? 이런 행위가 추가로 녹음된 음반을 들어보셨나요? 이토록 접촉에서 기인한 잡음이 섞인 음원이 진정한 음악 아닐까요? 이런 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역사 아닐까요? 시인은
헌거스 잡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인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여겨지던 화폐에 더불어 인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양옥 시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움을 만지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상태가 비로소 완성이며 제 조건화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참 편안해 보이는 작품, 혼돈이 부푸는 이유를 귀히 들여다보듯이 주위에서 흘러가는 것들을 재해석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골목에서 5만 원 뭉치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다섯 분이 낡음한 손짓을 하며 벙글벙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서사에 어떤 문명이라고 이름 지어주시렵니까? 저는 차마 이름을 붙이질 못해 순간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훗날 저도 혼돈처럼 낡음해지면 할머니들의 벙글벙글한 생활에 담긴 삶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친목을 친목이라고 오기 해도 아무시랑토하는 그런 이름, 훗날 누군가에게 발굴되면 인정으로 해석될 기꺼운 이름 말입니다. 차주일과 동행시간이었습니다.